속보. 전국 대부분 한파특보 냉동고 주의. 서울 체감 기온 영하 21도. 서해안 제주 폭설.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카타르 아시안컵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의 DJ를 대신해서 이시연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이시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첫 곡은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였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전국 대부분 한파특보 냉동고 추위, 서울 체감기온 영하 21도, 서해안 제주 폭설이었습니다. 와, 근데 제가 오늘 라디오 오기 전에 이 지하철을 타고 잠깐 운동하러 좀 다녀왔었거든요. 저기 안양 쪽에. 와, 근데 진짜 너무 추워서, 와, 저 군생활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군생활 철원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체감온도 막 20, 30도 됐었거든요, 영하. 와, 진짜 군대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25도였다고 하더라고요. 21도. 네. 러시아보다 더 추운 그런 날씨였습니다, 오늘. 야, 일단 이런 강추위, 냉동고의 날씨가 목요일 아침까지는 계속 된다고 하니까 외출하시는 분들 정말 정말 진심으로 제 말 허투루 듣지 마시고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해안 지방이랑 제주도는 폭설까지 온다니까 피해 없도록 대비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사실 이런 날씨, 이런 시간에는 예, 이불 안에서 귤 까먹으면서 라디오 듣는 게 최고거든요. 이시연의 텐 따뜻한 곳에서 챙겨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추위를 잇는 활기찬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활기차죠. 예. 오늘은 원래 월요일 코너 지기신데 일정이 잘못돼가지고 일정을 또 잘못 전달하셨나. 네, 아무튼 일정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예, 화요일에 모시게 됐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절대 보기 힘든 막말러 듣보 개그맨 정용국 씨가 따뜻한 이 좋은 대신 뼈때린 일침으로 고민 보낸 청취자들을 두들겨 팬다고 하네요. 와, 진짜 이런 거 완전 제 스타일인데. 예. 어떤 상담이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고민 사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들겨 맞을 각오하고 현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시연이 진행하는 생방송 모습 궁금하시면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 그리고 유튜브 에라오 채널에서 직접 보실 수 있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십시오. 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도 있습니다. 저에게 말 걸고 싶은 분들은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십시오. 그럼 선물 소개 나가겠습니다. 네, 박종옥님. 시연님 진행이 엄청 매끄러워 즐겁게 들었습니다. 라디오 DJ 하나 맡으셔야 할 듯! 맡고 싶습니다. 연락 좀 주세요. 안 되면 집에서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네, 다음 3490님. MBTI에 진심인 인간이라 유료 검사까지 했어요. 진짜 객관적으로 하려고 옆에 친구 앉혀두고 상의하면서 답 골랐습니다. 이야, 언디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MBTI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MBTI를. 아, 유료 검사까지 있구나. 저도 유료 검사는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다음 율콩님. 와, 대박. 저 헬스장에서 태기일주 보고 집 가는 중에 라디오 들었는데 이시연님이 여기도 나오시네요. 너무 좋다. 아이고, 태기일주도 사랑해 주시고 라디오도 많이 많이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민성진님. 어우, 이시연 배우님 때문에 고릴라 회원가입하고 글 남깁니다. 또 다른 느낌의 베텐이네요. 일주일이나 와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아, 저는 또 아시안게임 한 2년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2년 동안 제가 할 테니 또 모르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영자님. 이영자 선배님이신가요? 네, 회사 동생이 핸드폰 없이 회사 출근했는데 하필 차가 방전돼서 혼자 집까지 2시간 걸려서 갔다고 하네요.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이상 이시연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네, 이거 뭐 하다하다 스케줄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코너 여일이 변경됐습니다. 오늘 화요 게스트 듣보 개그맨. 네.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회텐 이후로 화요일날 처음 인사드립니다. 듣보 정용국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형님. 반갑습니다. 뭐,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뭐, 그냥 형님? 뭐 저기요, 뭐 형. 용국 씨? 네. 아닙니다. 그렇게 안 불러도 됩니다. 네. 아유, 용국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 어저께 방송하는 거 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떠셨나요? 굉장히 차분하게 잘하시고. 네. 제가 솔직히 살짝 아쉬웠던 거 뭐냐면. 네네네. 너무 착해요. 아, 왜냐면은 제가. 네. 처음이다 보니까 원래 안착하죠, 성격은?
착한데요? 아, 그래요? 벌써 땡을 친다고? 아니,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근데 네. 약간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제 프로그램이 아니고 네. 민폐를 끼칠까봐 어쨌든 네. 네, 좀 살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들은 뭐 저는 보이진 않지만 예, 예. 보시고 뭐 상처받을 이유가 혹시 있다면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80%가 다 호의적으로 던지시는 글들인데 네, 하찬과 시원찬 나오셨다. 시원찬타? 예, 시원찬게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정용국 형님 얘기 듣고 처음에 전 정국 씨가 오시는 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정국 씨가 온다고 여기에? 아, 정용국 씨 이러길래 아, 우리 BTS 정국 씨가 게스트로 오시는 아, 여기에? 예, 네, 예. 네. 아니, 그래서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어, 죄송합니다. 근데 야, 이렇게 또 이름에 용자나 뜻으로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네, 이건 뭐 제 잘못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원래는 네. 월요일 게스트시잖아요. 그쵸? 한 번도 화요일 날 와보신 적 없죠? 네, 어저께 되게 네. 중요한 미팅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아. 이 미팅이 한 10시 넘어서 끝날 것 같더라고요. 오. 근데 생방이다 보니까 일찍 와야 되는데 그래서 불이 나게 작가진한테 연락을 해서 시간을 변경을 했거든요. 아, 그럼 어. 라디오로 째신? 아니, 째는 건 아니고. 아, 째는 건 아니고. 네.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아니, 혹시나. 제가 알기에는 이 스케줄 하나밖에 없는 걸로. 네, 맞아요. 그 네. 하나밖에 없는 스케줄. 되게 중요한 미팅이었어요. 아, 이거보다 더 중요한 프로그램. 비슷비슷할 만큼 중요한 미팅이었는데. 아, 그러면 만약에 동시간대에 그걸 하자 그러면 이건 버리고 그쪽으로. 아, 일단 여기 왔다 가야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놓고. 기다리라고 아. 얘기를 해야죠. 방송을 째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게 된다면 또 두 개 다 네. 하시는 게 좋겠지만은. 근데 네. 이제 그 미팅이 네. 저기 오후 2시에 끝났어요. 집에 아, 그럼, 있었습니다. 아, 그럼 충분히 나오실 수 있었다. 네, 그냥 제가 괜히 의뢰 짐작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그분이 2시에 가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네. 어떤 일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돈에 관련된 일입니다. 돈, 방송? 아니, 그냥 돈 버는 일. 그 아. 만나야 되잖아, 솔직하게. 아. 안 만나요? 저는 그래도 방송이 좀 중요하다고. 어, 저는 다릅니다. 아, 돈이 중요하죠? 네, 돈이 중요하죠. 방송 출연료 안 주면 방송 출연합니까? 아, 저는 영화 찍는데 출연료 없어. 우정 출연이야. 출연합니까? 솔직해지시죠. 우정 출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솔직해지자고 그러니까. 우정 출연은 해야 돼요. 우정 출연 해야 되고. 그냥 재능 기부. 네. 24부작 드라마 찍습니까? 24부작 재능 기부? 그러니까 그런 감성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형님.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분위기가 확산하네요. 확실히 형님이 들어오시니까. 잘못된 네.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네. 네. 혹시 뭐 이제 어제 제가 들어봤을 때는 네. 말씀을 원래 조근조근하게 좀 하시고. 제가요? 예. 네. 어, 원래 이렇게 하는데 저도 약간 네. 좀 형님처럼 네. 그냥 공감대가 별로 없어요. 아. 네, 뭐 공감을 잘 못합니다. 아, 공감을 못해요? 네. 전 안 합니다. 저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아, 안 하는 공감의 거예요? 공감의 피가 우리는 없는 거야. 아. 해봤자 어, 아, 그래. 어, 그 뭐 약간 뭐 어쩌라고 이러냐. 그래, 어쨌든 방송을 이렇게 했어야죠. 내가 뭐 어떻게 해줄까? 약간 네. 이런 느낌. 아, 아쉽네. 네. 그렇죠. 오늘 일주일에 반을 다 녹음했거든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형님을 진작에 만났어야 됐는데. 편한 말 하고 살아야지. 아쉽습니다. 방송하다 아. 보니까 너무 좋은 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봤을 때 배팅 감성이 살짝 약간 좀 더 물 들어야겠다. 아,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약간 쫄았어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시연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네, 예. 나 혼자 산다에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엄청 오래 했었죠. 네. 7년 정도 했으니까. 제가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아요, 저한테. 나 혼자 산다 이미지가요? 네. 왜요? 제가 오차살이 1회 때부터 마지막회까지 했는데 네. 저희가 나 혼자 산다랑 거의 한 5년 정도가 시간대가 겹쳤습니다. 아, 진짜요? 네. 탈탈 털렸어. 한 번도 못 이겼어. 어,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같이 하는지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 정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청률 나오잖아요. 네네. 방송국 쫙 나오면 항상 1위가 나 혼자 산다. 아... 이번에 누구 나왔대? 그럼 거기 항상 앉아 계시고. 그래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많이 시간이 흘렀지만은 네. 네. 사죄. 그랬다는 말씀. 거. 마지막 우차사 없어질 때도 아마 저희가 나 혼자 산다 붙었을걸요? 아, 진짜요? 거의 뭐 KO 당했습니다. 저는 우차사 그때도 하고 있었는지 네, 하고 있었어요. 네, 아유, 네. 죄송합니다. 넘어갑시다. 네. 네, 넘어가시죠. 네, 예. 불편하네요. 네. 네네.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정용국 형님 앞으로 네. 온 사연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6979님, 용국 형님이랑 언디랑 엄청 낯가리고 어색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광고 나갈 때 무슨 대화할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좀 있나요? 어, 낯 많이 가리신다고요?
낯을 많이 가리는데 네. 뭔가 형님을 만나니까 네. 조금 또 편해졌어요. 뭔가 저는 잡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잡상인 거 약간 같은 피가 흐르고 어제는 있다. 그런 느낌 안 나던데 어저께 약간 점주 느낌 나던데 어제는 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너무 많이 줬어요. 여기서 다이렉트 하고 보이니까? 싶은 걸 못하겠어 저 사람들이. 아 그래요? 네. 아 여기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고 이럴 줄 다시 다음 주에 또 일주일 정도 다시 그렇죠 이제 슬슬 올라오잖아요. 아, 이제 좀 몸이 풀리네. 보통 이제 골프장 가면 한 네네. 15월부터 약간 올라오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골프는 안 치지만 아무튼 네. 적응은 이제 좀 한 것 같아요. 아, 딱 되셨습니다. 아, 아쉽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원래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데 아, 형님도요? 네. 근데 또 일할 때는 안 가리니까 또 모르죠. 또 광고 넣을 때는 낯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대본 보고 있어야지 뭐. 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영국이 형 힘내님. 네. 시현님 곱창 좋아하세요? 아유, 용국이 형이 곱창집을 하시는데 태계주 멤버도 데리고 한번 가주십시오. 아, 아. 전 형님 네. 운명이네요. 뭐가요? 곱창을 너무 좋아합니다. 돼지곱창입니까? 소곱창입니까? 소곱창. 아. 돼지곱창. 아, 소곱창입니다. 소곱창 엄청 비싸서 못 먹지. 사실은 그 가격대가 좀 높지 않습니까? 사실. 그쵸, 좀 높죠. 와, 저 곱창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와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하시는데요? 역삼동에서 하는데. 강남에서? 네, 지금 아. 가게에 봤더니 이 테이블 다 비어 있습니다. 아, 지금요? 지금은 있어요. 근데 약간 춥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진짜 추운 거랑 상관없이 그냥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저기 손님 두 분이랑 개 한 마리 있었고. 아, 개도 출입이 되게 많아요. 역삼동에 있다 보니까 개를 데리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혹시 네. TV도 볼 수 있나요? TV를 볼 수가 있냐고요? 예예. 예. 아, 가게에? 예예. 예. TV가 있냐고? 예예. 예. TV 있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아, 저한테 한번 뭐 던져가지고. 아, 네. 안 그래도 저희 태계일주 친구들이랑 네. 조금 이제 모여서 어. 함께 방송을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갈 아. 곳이 없어가지고. 어, 오십시오. TV 소리가 안 나오면 못 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안 오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알겠습니다. 저는 혼자서라도 꼭 곱창을 먹으러 저희 와이프랑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곱창집에 했을 때 가장 매상을 많이 올렸던 친구는 배성재입니다. 아무래도 오래되셨으니까 많이 먹습니다. 아주. 저는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정영국 형님과 맛보기 토크는 이 정도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본 코너가 또 있습니다. 영국 형님이 진행하시는 네. 본 코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월요일 게시판인가요 이것도? 네,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이니까. 아, 월요일 네.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 원 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 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 학개론. 친히 원피스 입어 올 테니 어울리는지 솔직히 말해 달라고 해서 예쁜데라고 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나? 하니까 또 화를 내네요. 솔직히 말해도 혼나고 거짓말해도 혼나고 어떤 대답이 정답일까요? 연애를 하면서 늘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죠. 이거를 이제 네. 정리를 하면서 네.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아, 안 되나요? 네, 좀 이따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사실 대본 6쪽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 아니 6쪽이 어디 간 거예요? 6쪽이 이거? 없어졌다고? 아 6쪽 필요 없어요. 어, 필요 바로 9쪽인가요? 네 그냥 어차피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실수하는 대로 가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하는 얘기를 같이 저랑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그 남자분들이 연애할 때 네네. 여자친구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다가 혼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작나? 이게 굉장히 퉁명스럽게 뱉으신 것 같아요. 좀 작나? 네, 그런 느낌. 그럼 무조건 혼나지 않습니까? 사실 좀 장난은 네. 자기 조금 살쪘나? 네. 이런 느낌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땐 좀 작은 것 작은 건 많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네. 원피스를 입는 자체부터가 네. 어느 정도 몸매가 좀 되신다는 것 네. 같아요. 네. 원피스 입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네. 근데 여자분들이 이런 걸 물어봤을 때는 네. 뭐 예뻐? 이렇게 얘기를 네. 하면 여자친구도 네. 알지 네. 자기 몸 스타일 알지 네. 근데 너무 평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에다가 한 단어를 더 붙여주셔야 돼요. 뭔가요 그게? 뭐지? 어리고 예뻐 보이고 좋다. 어려 보이고 예뻐 보여 좋아. 이런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좋은데? 어려 보이는데 예쁜데? 그럼 여자분이 맞죠. 내가 어려? 내가 어려? 그럼 늙었어? 와
그런 식으로. 싸우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분 이 여자분은 사실 첫 마디에 네. 예쁜데라고 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며 화를 내죠 처음부터. 네, 근데 원래 좀 신경적일 분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고 화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예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게 뭐가 예뻐? 아, 뭐 좋은데 어려 보이고 예쁜데 왜? 아, 이게 뭐가 예쁜데? 그 입지 마 그러면 그때로 얘기할 거면 이게 되는 거지 뭘? 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정리를 하는 건데 아니 이게 네. 그 여자 친구가 얘기를 했을 때 네. 남자분들이 보통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너무 대답이 단답형으로 끊깁니다. 아, 좋아, 길게 예뻐, 예, 네, 약간 그래야 거짓말을 해도 좀 길어야 듣는 맛이 있지. 네네. 툭툭툭 내뱉으면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와이프가 입었는데 네. 똑같은 상황에 나왔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또 저에서 딱 입잖아요. 네. 와. 역시 연기자다. 저는 사투리로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부산 사람이죠. 네. 최고다. 아, 그게 연기의 감성이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삭단짓해도 이미 최고라는 얘기는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쁘다는 말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럼... 감정 섞인 연기가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일반인들이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하잖아요. 당황할 수도 네,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우린 연기를 못하니까 말을 길게 하자. 슬림해 보인다. 어려 보인다. 예쁘고 좋은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 예. 처음에 화냈다 그래가지고 무작정 좀 장난?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차단 나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끝인가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제가 뭐 큰 해악이 있거나. 아, 저는 어저께 네. 이 라이브 창에 네. 형님이 나오시면 배꼽 빠질 준비를 하라고.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첫 번째는 네. 생각보다는 배꼽을 빠뜨릴 수가 있는데 아, 다 징계를 먹을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대충 하고 아무래도 지상파 아니겠습니까? 네. 하고 싶은 얘기 많죠, 저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러면은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연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네네. 예,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국의 연애 학개론. 여자친구가 살이 찌면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지를 같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표정 왜 그래요? 아, 이걸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 형님, 이거 바지는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거 여자 바지랑 남자 바지랑 핏이 좀 다르거든요. 그냥 입고 다니는 거죠. 뭐. 아... 급하면 입는 거지 무슨 상관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본격적인 일반 고민 상담은 예, 노래 듣고 와서 해볼 텐데요. 노래는 제가 정말 기대했던 예, 정국님의 정국 씨가 부르시는 노래를 Standing Next to You 듣고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페셜 DJ 이션과 함께하는 이션의 10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잘못된 네.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나가는 용환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여러분의 일반 고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바짝 차리라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자, 사연 가보시죠. 네, 사연 0824 여자. 오빠가 바지 빨래를 너무 안 해요. 청바지는 자주 빠는 게 안 좋다고 6개월에 한 번 빨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1년에 두 번 세탁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바지에 묻은 음식 얼룩도 안 지우고 냅두던데 이건 그냥 더러운 거 아닌가요? 오빠 바지에서 냄새나 라고 말해도 안 통하던데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보통 군복을 한 번 정도 빨죠 1년에. 군복이요? 네, 군대에 있을 때. 아니요? 많이 빨았어요? 군복이요? 네. 두 번? 엄청 많이 빨았는데 저는? 전 많이 안 빨았습니다. 군복을 한 번 빠셨다고요? 아, 저는 근데 땡칠 일은 아니지. 아니, 군복 한 번 빠는 건 잘못된 거예요, 형님. 아, 근데 그거는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건 뭐냐면 저는 어차피 응경을 나와서 육군 네. 훈련소에는 4주밖에 안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경찰복을 입었거든요. 네. 경찰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그 밑에 세탁소랑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쪽에서 세탁소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군복 그때 훈련소에서 한 번 빨았어요. 훈련소에서 한 번. 네. 많이 빤 거 아닌가? 훈련소에서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훈련소 조교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훈련병들이 바지를 전투복을 빨지 않으면
이 병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게 불편하네. 굉장히 불편하네. 시키는 게 너무 많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 아무튼 형님 그건 그렇고 청바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청바지는 보통 많이 빨진 않은데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은 빨지 않나요? 청바지 저는 사실 청바지를 네. 안 빱니다. 아 그래요? 예 절대 빨지 않아요. 조교라 그러지 않았나? 조교는 이제 전투복 얘기고 청바지는 네. 저는 자주 안 빠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네네네. 대신 청바지를 많이 사서 네. 돌려 입죠. 아 돌려 입는 경우도 많은데 자주 안 입고. 아 네네네. 그렇게 하는 게 좀 저는 네. 괜찮아요. 청바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청바지를 빨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던데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얘기예요. 이게 들리는 얘기인데 리 땡땡스 브랜드의 네. 그 사장님이. 네. 이거 진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인터뷰 어디 네. 글 쓰는 거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누가 청바지를 안 빨아 입냐. 예전에 이렇게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빈티지 느낌 나는 네네. 청바지 있을 때는 그쵸. 안 빨고 다녀도 티가 많이 안 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음식이 묻어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음식은 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연에서 느껴지는 건 약간 나이가 좀 있다. 20대 분들의 음식을 많이 안 흘립니다. 왜? 아니 난 자영업자잖아. 아니 형이 그러면은 네. 조금 30대 이상들의 음식을 30대 중반 정도 되면 음식 흘린다는 얘기인가요? 테이블이 조금 더러워요. 흘립니다 진짜로. 이거 그럼 약간 발언이 네.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30대 안 분은... 흘려요? 예? 한 번도 안 흘려요 음식 먹을 때? 흘리긴 하지만 네. 20대부터 제 에이! 그렇게 흥분할 일은 아닌데 20대 때도 흘렸거든요. 10대 때도 흘렸고. 아 그래요? 예, 예, 예. 제가 그 가게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확실히 젊은 친구들보다 네.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저도 많이 아하. 저도 많이 흘리고 그래요. 그런 게 많아요. 방송이 좀 위태위태 원래 이렇게 갑니다. 아, 이 정도 이렇게. 위태는 아니에요. 아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네. 반응이 제일 좋아요. 아, 흘린다니까 다 같이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 이분들도 네. 나이대가 30-40대. 저도 어느 순간 밥 먹는데 식탁이 되게 젖어있더라고요. 다 국 이런 걸로. 아무튼 형님의 네. 분석으로는 이 남자친구분은 지금 30-40대일 것이다. 30대가 이상, 넘었다. 네, 30대가 넘었다. 일단 네. 좀 나왔네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네. 본인이 돌아가면 한번 세탁기에 돌려줄 수도 있는데 아... 여자친구도 안 돌리고만 있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이분도 보니까 네. 남자분이 잘못된 정보를 머릿속에 계속 지금 갖고 계시네요. 청바지는 빨면 안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저... 빨았을 시에 네. 굉장히 또 화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화를 안 내던데. 아, 왜 빨았어 내 청바지. 깨끗하게 거. 빨아놨어. 알았어. 근데 형님 이게 청바지를 빨잖아요. 네. 그럼 색이 약간 빠져요. 그런 청바지 입으세요? 요즘 거 안 빠지지 않나? 언제 청바지를 입은 거야? 아 그런가요? 야, 요즘은 그래서... 안 빠지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생지. 생지. 아, 요즘 건 안 빠지지 않아요? 생지 아시지 않나요? 네 알아요. 절대 이 청바지 티셔츠랑 같이 돌리지 말아라. 그럼 네. 티셔츠가 색깔이 청색으로 바뀌는. 네. 네. 그거는 앞에 초반에 한두 번만 그런 거 아닌가? 그런가요? 제가 네. 많이 네. 저도 사실 아 1년에 한 번 빠시니까 네, 네. 한 번 돌릴 때 생지는 안 빨아요 근데. 아 어, 네. 그래요? 네. 시원 씨가 안 빤답니다. 이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시원찮네요. 아니 보통 여자분이 이렇게 화를 내실 게 아니라 네.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제 입장에서는 그거 갖고 이렇게 화를 낸 남자친구는 없다. 아~ 이렇게 보는 거고 음식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자친구 눈에 띌 정도면 그럼 만약에 화를 내면 어떡해요? 예? 화를 내면 화를 낼 정도까지 일인가? 나 이런 사람 그러니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네.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저는 저는 사실 누가 봤을 때가 그냥 운동복 축구 옷이잖아요. 네네. 얘는 절대 세탁기에 돌려서는 안 됩니다. 아 와이프가 돌렸어. 화를 낼 겁니까? 화를 낼 것 같아요. 왜 돌렸어? 뭐 화 안 냈네. 그게 무슨 화가 나지만 그렇게 네. 많이 아니 이거 왜 돌렸어라고 얘기는 왜냐면 이거는 저한테는 소중할 수도 있으니. 그러니 깨끗하게 입으라는 느낌인데 약간 좀 다르네. 예? 아니 깨끗하게 입으라고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와이프가? 그렇죠. 더 깨끗하게 입으라고 돌려줬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글자들이 막 깨지는 거죠. 세탁기에서 손빨래 해야 되는데. 아 자꾸 번지는 옷을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는 오버라코 돼 있는 오버라코 돼 있는데 뭐 지금 다 오버라코는 안 떨어지지만 여기 이제 스폰서들이 네. 네, O2 얘네가 이제 찢어지면 네, 아무튼 저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시현 씨한테. 옷을 대신 빨아주면 화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나는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 아, 아닙니다 형님 요즘에 또 네. MZ 세대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몇 살 차이 안 나잖아요. 네. 네. 아무튼 네. 여기서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 들어보도록. 아니, 연애 지침 아닙니다. 이거 일침입니다. 일침. 연애 지침. 아니, 일침. 연애 지침 앞에 하나만 연애 예? 사연이었고 예, 예? 이거는 그냥 일침. 그냥 연애 일침이라고 하나요? 아니, 연애 빼내니까 자꾸 연애를 왜 이렇게 듣는 거야. 영국의 일침! 바지 냄새가 아니라 남자친구 그냥 냄새인 것 같습니다. 기대보다는 많이 못 미친. 난 어떤 기대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예. 지금 박장 대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 그 정도까지 아니라니까요. 아, 어제 자면서도 껄껄껄 예. 웃었어요. 형 생각하면서. 아. 야, 내일 얼마나 재밌을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생각보다는 예,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개그맨 출신 직원은 유명무실이다. 약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지켜보도록. 아,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그 예. 느낌이면 예. 시현 씨 모래도 안 터져요. 아, 진짜라니까. 아. 아니 네. 형님이 터뜨리셔요. 저는 이미 그러니까 안 제가 했던 그 뉘앙스가 네네. 그 시현 씨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아, 그 느낌 아, 아닐 것 같은데. 아, 네. 혹시 모르죠 또. 예, 네, 저도 희한한 아니야. 데서. 아 그런가? 지금 형님 저 말고 라이브 채팅이 난리 났어요 지금. 아, 크크크밖에 안 보여요 형님 지금.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청취자분들은 만족을 하고 있으니. 네. 네. 아무튼 저도 사실 기대를 전국으로 기대를 했으니 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 내려줘야죠. 네. 죄송합니다. 사죄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네네. 6583님 네. 성별 미상입니다 이분은. 예, 친구가 음식점을 낸답니다. 저보고 투자 좀 하라는데 얼마 전 제 적금 만기된 거 알고 이러는 것 같아요. 돈 빌려주기 싫은데 그냥 딱 잘라 싫다고 얘기해도 되는 문제일까요? 어떻게 돌려 얘기하는 게 원만한 친구 관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하. 투자 금액이 일단 안 나와서 약간 헷갈리긴 네. 하네요. 네. 천 단인 것 같긴 한데 네네. 동업을 하는 거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해보신 경험이 있어요. 저 가게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3년 동안은 동업을 했었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혼자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다행히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돈이 장사 잘 안 돼요? 초반에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가져가는 게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네. 근데 동업을 하는 순간 네. 투자를 해놓고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투자만 해놓고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그럼 틀어지죠. 무조건 틀어지고 이게 좀 길게 보면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또 되는 대로 싸우는 게 동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투자하라는 얘기가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냥 저 같으면 요즘 자영업이 좀 많이 힘들고 해서 네. 그냥 한 100만 원 정도 주시고 아. 화이팅 하자. 100만 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원 씨는 어때요? 저는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뭘 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좀 힘든 상황일 때도 있었고 친구들이. 네. 저는 그래서 그냥 돈을 줬습니다. 그냥 줬어요? 예. 그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베스트인데 네. 또 제가 주고 나니까 주고 나니까 여기서 또 잘못됐네. 아니 사람이라는 게 뭔가를 네. 해주고 나면 좀 기대되는 바가 금액이 컸던 것 같아요 느낌에. 적지는 않았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네. 제가 큰 단위를 그냥 줬는데 네. 계속 뭔가를 또 바라게 되고 그렇죠. 원하게 되고 네. 계속 고맙다 고맙다 감사하단 말을 계속 듣고 싶고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잔소리를 더 하게 되고 아 금액이 커서 그런 것 같고 금액이 적으면 안 그러네? 금액이 뭐 돈 10만 원이면 넘어가는 거 100만 원도 넘어가는 거지 뭘 그걸 뭐 5천 1억도 아니고 예. 네, 아무튼 저는 빌려줬다가는 정말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반 정도의 금액을 네.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생각하면 후회가 됩니까? 잘 썼던 것 같아요? 예전 사이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예. 빌려준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줬어요. 아 그냥 줬어요?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예. 기한 없이 네가 잘 되고 돈 많이 벌면은 예. 그때 나한테 다시 예. 줘라.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친구의 생활은 변한 것 같지가 않아서 조금 약간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제 생각이고 또 그 친구의 생각은 또 다르겠죠. 저희 라디오 초반에 예. 돈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안 돼. 친구야, 돈 따윈 중요하지 않아. 아, 근데 지금 생각이 난다는 얘기죠. 돈 생각은 나지만 우정이 먼저야. 아, 그래요. 이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니까. 아, 바로 뭔가 훅 들어오네요. 아니, 그게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거고 네네. 음식점을 낸다 그래서 투자하는 거는 좋은데 네네. 저는 아직 이분이 경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부분도 모르겠고 음식점이라는 게 만약에 오프라인 매장 하시면 솔직히 2억 깨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 네, 너무 많이 깨지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본인이 안 내키는데 우정 이런 것도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그냥 주시고 너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네. 하는 가지 궁금한 게 형이 네. 돈을 안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없죠. 아, 없어요? 네.
아하. 그 저는, 친구가 네. 이제 이 친구한테 만기 적금 있는 걸 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빌릴 때 가장 기본이 돈 있는 사람한테 빌려야 된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되게 친한 친구인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네. 이 친구와의 관계를 끝낼 수도 있을까 있을 정도의 그런 위험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안 친해도 돈을 빌립니다. 아 진짜요? 네, 친해도 빌려줘요? 빌려줘요? 다 빌려주죠. 아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아 무조건 빌려야 돼. 네. 돈을 뭐 뛰어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아... 그래서 저는 뭐 자기가 어렵게 만기 적금 들어놨는데 날아가는 것도 한순간이다 보니까 예,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정을 잘 하시고 네. 어느 정도만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네. 또 용국이의 1집. 돈을 받고 그 음식을 안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놀랄 거면 그런 하표정 하지 마. 아니, 저는 정말로 형님의 이 1집에 네. 진심으로 빵 터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아니요. 네. 아니, 터질 준비는 아예 지금 네. 10분 전부터 안 하고 있는데. 어,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아니 이제 이 돈을 빌려줬지만 빌려준 게 아니라 음식점을 차릴 건데 네. 네가 했으면 좋겠어. 돈을 투자했으면 좋겠어. 그래? 힘드니까 내가 그러면 같이 도와주는 의미로 한 200만 원, 300만 원 줄게. 돈 받았어. 음식점 안 차리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 그 돈을 돌려주진 않죠. 그런 경우 없어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약간 잘못된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아, 또 형님을 통해서 아주 큰 깨달음을. 아니 왜냐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돈이 들어가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들어가면 있죠, 안 나와. 있죠. 아니, 그러니까. 곱창에 스며들듯이. 아니 그건 아니고. 곱창 기름에 스며들듯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 아. 같이 유지하실 거면 아, 소액이 낫다. 형님의 이 일침들이 저를 좀 깨닫게 합니다. 아니야. 큰 웃음은 없지만 네. 예, 깨닫게는 하네요. 예, 큰 웃음 없다는 얘기 오랜만에 들었네요. 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들었네요. 네. 네, 다음. 자 욤요미님. 네. 성별 미상이시고요. 엄마가 요리를 진짜 못하시는데 본인 음식 철학이 조미료를 안 넣는 거라고 하십니다. 진짜 고수는 소금 간장으로 충분한 거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너무 맛이 없어요. 영국 스님도 어? 가게에서 네. 조미료 쓰시죠? 네. 쓸데없는 요리 철학 가진 엄마한테 엄마는 고수가 아니니까 조미료 쓰는 건 어떻겠냐고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아, 조미료는 뭐 무조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우린 저희가 인식에는 네. 조미료가 몸에 네. 안 좋다라는 아, 그 기사가 있었는데 네, 그게 맞는 얘기인가? 검색을 해봤더니 예. 안 몸에 얘기도 있어요. 유해한 성분이 아예 없는 걸로 그쵸. 기사가 나와 네, 있더라고요. MSG. 네. 근데 저는 음식을 이제 장사를 10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특별한 건강식을 제외하고 조미료 안 쓰시는 분들이 없을걸요? 그럴 것 같아요. 한국인 입맛은 일단 조미료 입맛에 되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없으면 좀 심심하다고 해야 되나? 맛이 없어. 맛이 없죠. 못 네. 먹어요. 네. 그냥 뭐 잔디에다 참기름 발라 먹는 거지 그게 뭐야.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 진짜 아, 이런 감성 좋아해 또? 아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무슨 내용이야? 본격 이시연 웃기기 방송에 아, 다른 뭐야. 사람들이 울어도 저만 어. 웃으면 딩동댕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조미료를 넣는 거를 무조건 찬성하는 스타일이고 음식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맛이잖아요. 맛이죠. 근데 저는 약간 헷갈리는 게 엄마인데 왜 편한 얘기를 못하지? 이 생각도 약간 들어요. 엄마인데. 엄마 이거 맛 없어. 아무래도 어머니가 네. 요리 부심이 좀 네. 있으신 편 아닐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마음 상해하고 속상해하시고 아직도 어머니는 제가 봤을 때 네. 조미료가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그걸 아시면서도 그러니까 해로운 게 아닌 거를 아시면서도 안 넣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 혹시나 해서. 네. 약간 우리나라 그거 있잖아요. 왜 어른들이 네. 빈속에 약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건 진짜 효과가 있는 얘기고. 진짜요? 예. 네. 왜요? 왜? 왜 안 돼? 어, 물론 웃음 포인트 이상하네. 아니, 네. 약국 가시면 네, 예. 빈속에 먹어도 되는 약이 있고 네. 빈속에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몰랐어요? 아, 나 맨날 와이프한테 그런 건 상관없다고 아무 때나 먹으라 그랬는데. 아, 진짜 안 좋대요. 아, 진짜요? 예. 네. 미안해. 어, 그래서 밥을 먹은 다음에 꼭 네. 먹어야 되는 약이랑 네, 밥 먹는 거랑 상관없이 되는 약이 있어요. 그거를 몰라고 내가 아이고 참. 저는 무조건 뭐 아들 된 입장에서 형님 또 여기서 큰 깨달음이 또 생깁니다. 형님과 함께 있으니까. 아 저도 막 방송 생활하고 이럴 때 솔직히 네. 밥 먹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대충 뭐 그냥 아이디어 빨리 짜야 되고 검사 빨리 네, 맡아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막 먹었는데 이제 확실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건강적인 부분에
저도 마찬가지고 네. 배성재 씨도 마찬가지고 공감이 많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아이디어 안 짜도 되니까. 네. 아니 근데 진짜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지금은 상관없는데 10년 20년 지나면 몸이라는 게 흡수한 대로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근데 맛까지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형님이 아무래도 지금 곱창집을 하시잖아요. 네. 어떤 음식에 조미료를 가장 많이 쓰시나요? 다 때려 넣어요 그냥 싹 다. 예, 네, 싹 잡아가지고. 거의 조미료가 80%다. 80%까지는 아니지. 아유, 너무 당연히 망치네 지금. 아니 조미료 80%짜리 어떻게 팔아? 아니, 지금 형님 저희 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네. 조미료가 몸에 좋다라는 거를 좋은 게 아니라 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예, 네, 해가 거예요. 되는 건 없다. 해가 되는 거 없다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 곱창을 좋아하기 때문에 곱창과 이 조미료의 아, 저희는 곱창에 조미료 들어갑니다. 혀에서 춤을 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원래 듭니다. 원래 기대치가 높네. 잘못됐네. 뭐를 해도 기대치가 높네. 저도 좀 우리 집 오면 음식 발로 차겠는데 지금. 원래 여행을 많이 다녀서 눈이 높다는 거야 지금. 눈이 너무 높아. 전 세계를 많이 보고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견문이 네. 거의 하늘이에요 지금. 주변에 정상인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네. 아, 저는 네. 그냥 뭐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본인이 무슨 간헐적 단식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간헐적 단식까지 해야 하나요 지금? 아니 왜냐면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를 못할 정도면 네. 그냥 뭐 양을 좀 줄이고 아니 뭐 그 엄마가 말이 미리 나오게 너 왜 안 먹니? 맛없잖아. 말이 나오게 아 그때 좀 이제 그 완전 상처 아닌가요? 나도 상처 받는데 맛없어서 제가 만약에 형님 가게 갔는데 곱창을 시켜놓고 안 먹고 있어요 근데 네. 너 왜 안 먹니? 했는데 네.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서요 이러면 어떻게 해? 상관없어요 계산만 하면 됩니다 아, 네. 거기는 유료였구나. 아, 무슨 상관이야? 먹던지 말든지. 어쨌든 네. 돈을 내야 돼. 돈을 내야 돼. 아니 상관없어요. 아, 뭐 10인분 시켜놓고 안 먹어도 돼. 그냥 서비스 주실 줄 알고. 아 서비스는 드립니다. 아 이쯤에서 예. 네. 용국이의 일침. 아버지는 이 음식을 계속 드시고 계십니다. 아. 아니 뭐 어떻게 해봐요. 치든지 말든지. 아 좋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좋아. 아 굉장히 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아버지는 또 이 음식을 계속 드시고 계신다. 네 한마디도 안 하신다는 거. 너무 좋아요. 맞죠. 아버지는 또 참고 계시는데 그렇죠. 자식도 좀 참는 게 예, 도리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사연. 아 어렵다. 항상 어렵네 오늘. 네. 저를 맞춰주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네 가보시죠. 다음 욤요미님. 네 아까 했군요. 예 익명. 김씨 네. 예, 익명이십니다 여자분 네. 같은 부서도 아닌데 본인 할 일 안 하면서 참견만 하는 이상한 회사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소화가 안 돼서 껌을 잠깐 씹다 뱉었는데요 갑자기 저 멀리서부터 달려오더니 껌 소리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따지시더라 아 이건 너무 싸가지 아닌가요 영국스님 거친 일침 날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약간 껌은 이렇게 쩝쩝거리는 맛으로 씹는 거 아닌가 네네 아니 근데 달려온다고? 이건 제가 봤을 때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걸 국리를 하고 있네 형 나는 계속 딴짓하고 있는데 형이 이제 껌을 씹잖아요 씹지마! 이렇게 아니, 그러면 내가 시원아 씹지마! 일부러 말을 거는 거야 일부러 일부러? 영국씨 네. 껌 씹지마 괜히 아 뭐 예를 들어 모자를 왜 쓰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모자를 왜 쓰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 왜 녹색 입고 왔어? 이런 아 근데 얘기. 여기가 네네 손에 일이 안 잡힌다고 따진다 그러던데 그거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아... 네 모르겠습니다. 또 고백 공격일 수도 있잖아요. 아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네요. 저기 달려와서 고백을 한다는 거잖아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국 씨 오셔야겠는데 이거. 아... 정국 씨 오시기 전에 내가 나가겠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서 껌 씹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네. 저 멀리서부터 뭐 오신다, 뭐 민감할 수 있다. 그것도 네. 이해가 되는데 와서 일이 안 잡힌다고 이제 따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이제 이분의 성격에 문제가 좀 있고. 아, 왜 이러시는 거지 도대체? 그럼 뭐 개인 취향이 있겠죠. 이분 좀 이상한 분인 것 같아. 같은 부서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또. 그러니까 확실히 네. 이상한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은 회사에서 일도 안 할 수도 있고. 형님 정말로 네. 진짜 거칠게. 네. 하, 진짜 속 시원하게 거칠게 한번 일치면 한번 빡 그렇게 하면 안 돼. 왜요? 시원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여기 적혀 있어가지고. 아 그렇게 할 수가 네. 없다고 지금. 아, 아무튼 형님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적힌 대로 읽었을 뿐이고. 예. 아 그래. 자 그럼 용국의 일침. 엄청 부담되네.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 지금.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 내가 여기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고 지금. 아 지금 여러분 배꼽 네. 다 잡고 계십시오. 아니 뭐 할 게 없어요 이거는 지금 뭐. 아, 8년 만에 굉장히 긴장되네 또 이게. 아니, 뭐 없으면 뭐 집에 안 좋은 일 있겠지 뭐 넘어가세요 그냥. 네. 돈 빌려서 쫓겨난 건 뭐 하겠지 뭐. 네. 집에 안 좋은 일 있겠지. 아, 네. 좀 마음에 드는데요 형님. 그게 마음에 든다고? 네. 여기까지만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아 이게 실로폰이 있으니까 네. 굉장히 사람 평가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 전 8년 동안 평가당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광고 듣고 오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시연의 10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정용국 씨랑 함께 해봤는데요. 네. 정용국 씨랑 저랑 호흡 맞춰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제 원라이프님께서 둘이 코드 안 맞는 게 웃기네. 코드 안 맞는 거. 네, 루트레인님께서 건부룩 엔딩 진짜 웃기네. 영어로 아이디를 쓰셨는데 네. 호프톱 호평 네. 역공 당하는 건 처음 보네. 진짜 신선하다. 예,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너무 만나서 반가웠고요. 형님 진짜 형님이 계셔서 너무 편안했고. 나중에 또 봐요. 예, 이거를 계기로 다음에 전국 씨가 한번 나와주셨으면. 네, 끝까지 전국이네. 네. 끝까지 전국이나 던지기구나. 네.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이시연의 10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밤 되세요.